존디어가 에그테크 1위 기업이라고 하는데 농업과 테크가 결합한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발전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기계가 다 가서 막 농사를 짓고 인간은 커피 한잔 마시고 딱 버튼 하나 누르면 다 수확해보고 막 이런 SF 영화 같은 데 나오는, 현재 에그테크의 최전선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책 공화국 시민 여러분. 존디어 에그테크 1위 기업의 저자인 김근영 강남대 공대 학장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금 존디어가 에그테크의 최전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존디어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존디어 운영센터, 존디어 오퍼레이션 센터라고 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네이버나 카카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 하면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지시해서 뭘 하진 않는데, 존디어 오퍼레이션 센터는 농사를 짓는 거에서도 통제하거나 가이드를 한다는 거죠. 존디어 운영센터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 존디어 오퍼레이션 센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랙터들로부터 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트랙터를 넘어서서 농기계에서 올라가죠. 어느 정도냐면 5초마다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요, 30초마다 보냅니다. 작년부터는 스타링크 해가지고 스페이스X하고 연결해서 그쪽으로 해서 전 지구가 지금 다 서비스가 가능한 게 된 거죠. 그걸 모아서 분석하는 데가 있습니다. ISG라고 해서 그 정보 솔루션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솔루션 그룹이라고 해서 한 800명 정도가 근무하는 데고, 여기는 뭐 농업, 농학자부터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사람들, 또 전자장비를 만드는 쪽 해서 모든 어떤 두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발이 이제 존디어 운영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사실은 이제 에그테크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걸 확장시켜서 다른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설, 이제 산림 가드닝이나 과수원도 하고 있고, 그쪽에서 나온 정보들도 다 지금 분석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시범으로 건설 같은 경우, 건설 현장에 지금 사람이 이제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이나 광산 같은 데도 사람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골프장 같은 데도 정원사가 필요 없게 되고,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시범 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0년 정도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노하우가 쌓여서 지금은 이제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CES에서도 아주 자신 있게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고, 정보를 넘어서서 지금은 현장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농업이나 산림 같은데, 건설 현장 같은데 건물 데이터, 장비 보장이나 수리 같은 데이터들, 파이낸스 같은 데이터들도 다 분석해서 종합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그룹으로 진화하고 있고, 농기계를 굉장히 비싼 값에 팔기 때문에 이익률이 한 10몇%쯤 돼요. 네네. 그런데 솔루션을 하게 되면 최대 수익이 한 80몇%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농부들이나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그걸 살 거냐, 그 이상 수익을 올려준다는 거죠. 농부들에게 지금 비료나 뿌리는 거는 한 절반 이하로 3분의 1로 줄이고, 생산량이나 가치가 한 또 뭐 한 70, 80%씩 높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 높아지니까 솔루션 서비스를 받아도 비즈니스가 돌아가거든요. 예예. 지금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기술적으로도 좀 몇 가지 소개시키면, 굉장히 많은 기술이 있지만 농업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트루셋이라는 어떤 기술인데, 보통 이제 울퉁불퉁한 땅 같은 경우에는 쟁기질을 고르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거 다 합니다. 이게 지금 네. 모니터링하고 이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정확한 일정 깊이로 쟁기질이 되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깊이가 틀리게 되면은 쟁기질이 골게 안 돼서 농업 수확량이 떨어지거든요. 씨앗을 심었을 때 안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그래서 지금 존디어는 GPS가 최고 서비스는 2.54cm, 그러니까 1인치 이하의 정밀성을 갖고 있거든요.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씨앗을 3cm로 심을 거냐, 5cm로 심을 거냐. 이게 수확량을 계산해 볼 수 있고, 이게 토질이나 기후나 강수량이나 이거에 따라서 아까 농업 데이터를 갖고 있는 농업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또 이제 가을에 수확 해보고 틀리면은 또 보정해서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요. 정확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통해서 수정하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씨를 심는 것도 고랑 깊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또 어떤 테크놀로지도 있고, 씨앗도 하나씩 심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수백 개를 그냥 심거든요. 정확하게 그걸 공압시야에서 우리가 공기총 쏜다고 보시면 돼요. 땅에다가 씨앗을 공기총으로 쏘는데 그 정확한 깊이로 하는 거거든요. 그 수백 개를 하기 때문에 트랙터가 시속 40~50km로 쭉 다니면서 수백 개의 씨앗을 따다다다다다 심는 거죠. 정확한 깊이로.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2023년에 이제 보여줬던 게 이그젯샷이라는 건데, 이그젯샷.
씨앗을 심는 것뿐만 아니라 심자마자 거기다 발화비료를 정확한 양만 뿌립니다. 아... 쭉 따다니 사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그것도 분석해서 요만큼 반지름 가지고 요 정도 뿌리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물총 쏘듯이 쏘는 거예요. 비료를 발화비료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 없이 다닐 수 있는 거 이제 완전 자율주행. 그 트랙터. 이게 지금 테슬라나 딴 데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거죠. 현재 농지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해보고 다른 데들은 자동차가 이제 도로에서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 날 수 있는 굉장히 경우의 가족 많죠. 수천 개가 넘습니다. 여기는 평지 아니면 이제 드넓은 농지니까. 그래서 다른 데들은 지금 현재 자율주행 3단계인데 여기는 지금 자율주행 5단계를 계속 실험하고 있고 현장에서 돌리고 있는 지 몇 년 되거든요. 농업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5단계. 건설 현장이나 일단 산림이나 골프장에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트랙터에서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고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어요. 커피 마시면서 오늘 내 트랙터가 얼마나 움직이고 있나 어느 정도 쟁기질을 했나 이게 다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농업에서는 어떤 잡초들이 금방 자라요. 그런데 우리가 광범위하게 농약들을 뿌리고 제초제를 뿌리고 그러는데 여기는 CN 스프레이를 보고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뿌리기 위해서 그것도 똑같이 물총적으로 딱 이렇게 쏘거든요. 그러면은 뿌리는 양은 줄어들겠죠. 근데 정확하게 잡초를 줄이기 때문에 생산성은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술은 우리가 이제 수확을 했었을 때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좋은가. 네. 이거를 그것도 AI가 합니다. 그러니까 쫙 수확이 되면은 자동으로 올라오는 쌀이나 이런 이제 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자동으로 AI, 우리가 이제 패턴 레코그니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형상 인식이라고 그러는데 얼굴 보고 뭐 확인하는 것도 똑같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이를테면은 쭉정이가 얼마큼이다. 그리고 현재 이제 색깔이나 이 정도면은 지금 어느 정도의 퀄러티다.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품질 그 검사라고 품질 검사를 정확하게 비전으로 AI가 하는 거죠.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하이 퀄러티 퀄러티죠. 그러면은 존디어가 완벽하냐? 아직도 관심 있는 기술들이 첫 번째는 그래도 씨앗 하나하나에서 최적의 효과를 보자라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농작물 관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질소비료 같은 경우에도 많이 뿌리면은 토양이 나빠지고 하천도 이제 오염이 되고 질소비료가 50% 이상은 농작물에 쓰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후변화에도 영향이 있는데 이걸 한 60, 70% 줄이는 거예요. 환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SG도 굉장히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당연히 농업을 하니까 이제 꽃가루를 하는 이제 벌이나 나비를 어떻게 보호하고 할 것인가 하는 것들. 네 번째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올라오니까 이 빅데이터를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최근에 이제 드론 같은 거, 존디어 드론 사용하느냐. 재작년까지는 왜 그러냐면은 씨앗을 뿌린다 드론으로 또는 이제 비료를 뿌린다 하는 거는 정밀농업에 맞지 않죠.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요. 아, 그 마구잡이를 대량 마구잡이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아까 비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아, 자동화만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드론을 사용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드론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작년에 스타트업을 하나 이제 협업 프로그램에 이제 가입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존디어가 인공위성으로 농작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고 아니면은 카메라로 직접 이제 필드에서 보는데 이 양쪽의 정보에 갭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농장 단위로 드론을 띄워서 매주 이렇게 보고 확인 그 점검 확인 점검 이게 농작물이 얼마나 자라고 어디서 이제 그 잡초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 하는데 관심 있고 관리 그렇죠. 네. 농장 단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이제 앞에 이제 불도저나 이런 것들이 나가면은 거기에 이를테면은 도로나 이런 것들 바뀐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형도 그렇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쫙 이제 스캔하고 기존의 전자지도하고 맞춰봐서 네. 바뀐 게 있으면 업그레이드 하면은 네. 당연히 이제 불도저나 이런 건설 중장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옛날에 영화에서 프로메테우스인가? 거기 동굴에 쫙 이제 드론이라서 촬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이제 대단하네요.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디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고랑을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씨앗을 절약해주고 질소비료를 절약해주고 그 다음에 뭐 제초제를 절약해주고 물을 절약해주고 다 절약을 해주는 농업이 되니까
낭비를 없애고 쓸데없는 환경 파괴를 없애는 면에서 획기적이고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23년 CES에서 그때 존 메이 회장이 나왔을 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제 농업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더 많이 농약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낭비를 얼마나 많이 농약을 막 대량 살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수확량은 떨어지거든요. 이제는 더 적게 비용을 투자하고 더 많은 이익을 보게 한다. 그게 농민들한테도 훨씬 더 경제적이고 농민들이 잘 살게 하는 거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국가가 한 159개쯤 되는데 양 그룹으로 바뀝니다. 하나는 존디어 스타일의 대량 농업을 할 수 있는 국가들 그리고 거기 안 되고 그렇다면 그런 국가들은 죽느냐 가만히 있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 특화된 어떤 농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으로 갈리면서 존디어는 첫 번째 그룹의 대표주자죠. 존디어 굉장히 전략적인 게 전 세계에서 100억 달러 이상 매년 농작물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15개밖에 안 돼. 그 중에서 한 7, 8개 정도는 전략적인 국가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예를 들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럴 거고. 우크라이나, 유럽의 빵빠구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국의 농업의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이제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존디어는 워낙 대량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농부들이 기업 수준이잖아요. 한국은 이제 소작농이고 작은 땅을 하고 하니까 존디어 같은 어마어마한 기구들이 필요한가 적용하기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땅이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브라질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탕수 농장 하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의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4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거기에 1000명이 트랙터 40개 그 다음에 수확기 20대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서산 농장이든지 때문에 뭐 새만금이든지 새로운 간척지들이 있거든요. 조금씩 중소형에서 특화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한국형 정밀농업을 고민해야 되겠죠. 같은 고민을 하는 데들이 일본하고 독일 뭐 이런 유럽의 국가들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사실 유럽의 농기계 회사들은 굉장히 높죠. 네. CNH나 에이그코 같은 데들이 결국은 이제 본부가 유럽에 있고 그 다음에 구보다 같은 경우에 이제 3위에서 4위로 떨어졌는데 한국은 아직 그 정도로 글로벌한 기업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같이 이제 고민해봐야 될 어떤 기술적인 경쟁자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우리의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동안 1960년대 이후에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면서 제조업했고 그 다음에 이제 IT 산업을 성장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돼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버려놨던 농업이 블루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우리 강하고 IT 강하면 이걸 가지고 농업에 관심을 가지면 농업에서도 이제 어떤 블루오션과 첨단 일자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존디어가 벌써 한 8만 3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산업 전환도 일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농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는 너무 부유하고 어느 나라는 너무 없고 서로 균등하지 않다 보니 어느 곳에서는 버리고 폭락하고 어느 곳에서는 그게 없고 굶주리고 막 이런 게 지금 불균등한 상태인데 농지의 3분의 1 정도를 이제 경작한 모든 데이터가 올라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농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풍년이고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오고 가고 어떤 품종을 재배해야 되지 뭐 이런 부분들을 농업 컨설팅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하시는데 이미 존디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올라오는 데이터 중에서 이제 이 기업이 기후 기상에 대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온도 습도 뭐 여러 가지들을 네. 그런 것들도 모니터링하고 벌써 한 지가 십몇 년이 넘고요. 또 아까 토양이나 종자 다양하거든요. 밀도 수백 개가 넘고 쌀도 그렇고 그래서 쌀, 밀, 보리, 뭐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을 다 수백 개 종자들 중에서 이 땅에 맞는 거 뭐고 가장 생산성이 높은 거 심지어는 어떤 그 정보에 따라서 아까 공합식으로 하는데 하나만 단위를 뿌리는 게 아니라 2줄은 그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을 콩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수백 개가 동시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혼작이 훨씬 더 농업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면은 그렇게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제가 농업 관련된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또는 정부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는 농업 데이터 농업 데이터 가지고 정밀하게 하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과거 데이터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존디어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30초마다 보내주니까 5초마다 데이터들이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이제 큰 일이겠죠.
이게 몇백 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거에 맞게 최적의 기술에 투자하고 서비스에 투자를 하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 인건비도 안 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기업의 경쟁력일 것 같고 어떤 분이 그 말씀을 저한테 이제 이 책 때문에 하셨더라고요. 뭐냐면은 아 농업이 이제 굉장히 교육받지 않는 나이 드신 분들이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거 아니냐 한국은 아직도.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젊은 층이 우리도 지금 기업농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그렇게 바뀌고 있고 어쩔 수 없어요. 또 이제 인구 절벽이 오게 되면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더 이상 이제 지금 현재 농업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 IT로 무장되고 첨단 지식으로 무장된 젊은 분들이 첨단 농업 기업이랑 같이 해서 한국형으로 정보들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농업 들을 하고 이게 성공하면은 이제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고 또 존디어와 직접 경쟁할 수도 있지만은 또 틈새 시장이 있으면은 협력도 할 수 있고 틈새 시장을 갈 수도 있고 또 아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 한국이 위상 높이고 또 국가적인 영향력을 높이는 거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푸드 시큐리티 데이터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중간 정도 해요. 우리가 농업이 강한 것도 있지만은 경제력 있기 때문에 사올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이터도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코로나19 이후에 만약에 그 식량 보호주의가 확산돼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냐 라는 걸 분석하는 보고서도 있어요. 위험하지 않은가요? 일본, 한국이 굉장히 뭐, 밀 안 들어오고 진하게 빨간색으로 뭐 안 들어오면 끝! 끝이죠 우리는 끝? 지금 왜냐하면 콩이 2022년에 7.7%인데 지금 현재는 그거보다 낮다고 그러거든요. 밀하고 옥수수는 뭐 1% 이하, 뭐 0.8% 정도가 이게 나오니까 쌀은 자급자족해요. 밀, 콩, 옥수수가 우리가 먹는 것도 있지만 동물들의 사료, 가축의 사료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의 빵, 라면, 짜장면, 피자, 그리고 또 한우, 한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각자 도생하는 그런 세상을 바뀐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식량 주권을 고민해야 될 타임이 아닌가 싶습니다.